다사다난했던 2017년을 보내고 새해를 맞은 지역민들은 올 한해 좋은 일들만 가득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지방선거와 5.18 진상규명 등 굵직한 지역의 이슈를 앞두고 있는 지역민들의 새해 희망을 직접 들어봤습니다. 김재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방선거를 앞둔 지역민들의 기대감은 어느 때보다 큽니다. 이번에 지방선거를 처음 하게 됐는데요. 이번 광주시를 잘 이끌어주는 청렴한 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5.18 진상규명 작업에도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새해에는 5.18 진실규명을 위한 국방부 특조위 활동과 5.18 안매장 발굴 작업이 성과가 나기를 희망합니다. 한 군데라도 나왔으면 좋겠어요. 한 군데라도 한 몇 사람 딱 묻어지니까 나오면 그것이 유일하게 근거가 되니까 그런 기대감이 있죠. 지역 인재 채용에 대한 기대도 큽니다. 광주 전남권 지역 학생들에게도 큰 기업이 아닌 작은 기업들에게도 많은 기회들이 많이 혜택이 주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 극심한 불황을 겪은 지역 조선업체들도 새해엔 숨통이 트이길 소망합니다. 새해는 산안권 조선경기가 되살아나 대불산당이 활성화되고 양질의 좋은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쌀값 하락, AI와 가뭄 여파로 고통받은 농민들도 새해엔 좋은 일만 있기를 바랍니다. 내년에는 풍년 좀 늘고 쌀값 좀 새 정부 들어왔으니까 좀 많이 좀 올려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역민들은 저마다의 새로운 희망과 함께 무술년 새해를 맞고 있습니다. KBC 김재현입니다.